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으시죠? 예, 그래서 실내에서 저와 함께 벨리댄스로 같이 운동도 하고 재밌게 댄스도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그럼 먼저 몸부터 풀고서 준비하실게요. 네. 자, 저를 바라보고 서셔서 좌우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을 먼저 한다고 해도 보시고 거울 모드로 왼쪽부터 하셔도 돼요. 어차피 준비 운동이니까요. 예, 그럼 저를 바라보고 서실게요. 자, 음악 틀고 같이 몸 풀어 보실 거예요. 자, 정면 바라보고 서서 배에 힘 꽉 주시고요. 가슴 위로 업 한 다음에 네, 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할 수 있게 해서 위로 올려서 교차해서 후로 내뱉으며 내려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실게요. 호흡과 함께 할게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후 내쉬고 자, 그대로 머리 오른쪽으로 내려주실 거고요. 나의 손 천장 쪽으로 뻗었다가 귀 윗머리를 잡아서 밑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반대쪽 손은 엉덩이 뒤쪽에서 바닥으로 꾹 마시고 후 내쉴게요. 손 바꿔서 이번에 머리 왼쪽으로 내리고 나의 왼손이 귀 윗머리에 갈 수 있게 해서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고요. 정면 나의 코끝을 바라보고 호흡하실 거예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제 뒷머리 쪽에서 양손 깍지 껴서 바닥을 바라볼 수 있게 할게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손에 무게를 실어서 머리를 밑으로 꾹 누를게요. 이제 반대 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마시고 후. 저는 누우셔서 눈이 감았어요. 자, 이제 정면 바라보시고 고개 왼쪽으로 두 번 코끝으로 크게 원을 그릴게요. 마시고 후.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저 눈을 감을 건데요. 예, 눈 감고 하셔도 되세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코끝으로 크게 원을 그려요. 후. 자, 이제 정면 바라보고 어깨 앞에서 뒤로 마시고 후 내쉬며 내리고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쉴게요. 뒤에서 앞으로도 풀게요. 뒤에서 앞으로 마시고 후 한 번 더 마시고 자, 이제 나의 오른손 왼쪽으로 가지고 가고 왼팔로 오른팔을 쭉 안으로 당기면서 시선은 반대쪽 오른쪽 바라보실 거예요. 마시고 후 내쉬며 조금 더 당기고 자, 이제 나의 오른팔 들어서 왼쪽으로 사이드 밴딩 마시고 후 내쉬며 올라와서 팔 바꿔주실게요. 왼팔 오른쪽으로 찌르고 오른팔로 나의 왼팔을 감아서 쭉 왼쪽으로 당깁니다. 시선은 반대 왼쪽 바라보실 거고요. 마시고 후 내쉬고 그대로 왼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과략근에 힘을 꽉 주셔야 정렬이 망가지지 않아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그대로 올라와서 손 머리 위로 가지고 가서 손목 롤링하면서 이쁘게 롤링할게요. 마시고 후 내쉬며 천천히 내립니다. 네, 준비 운동 같이 해보셨어요? 자, 지난 시간부터 안무에 맞춰서 같이 벨리댄스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동작에 이어서 다음 동작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벨리댄스 하기 전 기본적인 베이직 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안무에 나오는 베이직 위주로 설명드리고 같이 잠깐 하고 나서 그 다음 안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서클과 A서클을 먼저 구분하는 예, 시간 가져볼 거예요. 전에 보시면 베이직 기초편에서 서클과 A서클 하기는 했었지만 예, 매번 안무에 나올 때마다 하기 전에 안무 하기 전에 베이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베이직을 하는 이유가 벨리댄스를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이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지만, 예,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서클 먼저 하실 거예요. 예, 발간격을 살짝 벌려서, 발끝은 항상 모으지 않고 살짝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해서 서 주실 거예요. 네, 다리를 벌리지만 무릎 사이도 같이 벌어지진 않아요.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서 낮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릎이 뻗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구부린 상태가 거의 기본 자세예요.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무릎을 살짝 밴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슴 업하고 배는 당겨 주실 거고요. 네, 그대로 손 위로 들어 올려서 네, 서클 먼저 가실 건데요. 손은 어깨 하다가 너무 힘들면 어깨 힘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어깨가 앞으로 오거든요. 더 힘드시면 그냥 뒤로 내리시면 돼요. 이 손은 앞에 두기보다는 살짝 뒤에 두시는 게 좋아요. 어깨를 뒤로 한껏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대로 이제 서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서클 하면 예, 크게 원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냥 서클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지는 않아요. 빅서클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나의 골반 예, 왼쪽 가볼까요? 뭐 앞에, 오른쪽, 뒤에. 자, 점을 찍었어요. 예, 요 사각형을 원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먼저 왼쪽부터 나의 골반 왼쪽으로 보내서 쭉 밀어서 가지고 오십니다. 자, 왼쪽 골반을 밀 거기 때문에 왼쪽 외 복사근에도 힘을 줘서 예, 같이 배에 힘 줘서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반대편도 해보실게요.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자, 점을 하나씩 연결해서 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어깨 같이 원 그리지 않게 그대로 나의 골반만 써서 서클을 완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서클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앞이랑 뒤로 간다 그래서 나의 어깨가 같이 딸려서 가시면 안 돼요.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어깨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골반만 움직이시면 돼요. 물론 골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미세하게. 근데 일부러 뭐 앞으로 숙인다든가 뒤로 보낸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골반만 이용해서 최대한 나의 어깨 움직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실 거예요. 자, 서클 한번 해보실게요. 다시. 자, 왼쪽부터 시작해서 서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당겨올 때도 뒤로 확실하게 당겨올게요. 자, 이제 반대 오른쪽 해볼게요. 저희 카운트에 맞춰서. 원, 투, 쓰리, 배 힘 줘서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뒤로 올 때도 배 힘 줘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A 서클 동작도 해보실 거예요. 자, A 서클 할 때는 예, 누운 팔자를 그리시면 돼요. 영어로 8, 8 예,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오른쪽 골반 먼저. 예, 이때도 살짝 무릎은 살짝 구부리셔야 되는데 많이 구부리진 않아요. 자, 어깨는 제자리에 두고 똑같이 골반을 앞쪽으로 오른 골반만 틀어서 앞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대로 무게중심을 실어서 원을 오른 골반으로 원을 그려서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나의 왼쪽 골반 앞으로 쭉 보내서 무게중심 실어서 반대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원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원 하나 그리고. 자, 서클과 구분했을 때 어떨까요? 서클은 왼쪽 에서부터 서클을 시작했을 때 왼쪽 골반 외복사근에 힘이 들어가지만 네, 그 A 서클은
예, 오른쪽 골반, 오른쪽 돌 때는 오른쪽 골반만 이용해요. 왼쪽 돌 때는 왼쪽 골반. 요게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카운트에 맞춰서 A서클 다시 해보실게요.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어깨는 최대한 제자리. 식스, 세븐, 에잇. 네, 자, A서클과 서클 해봤고요. 오늘 안무에 서클과 A서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해봤고요. 예, 그럼 안무 같이 맞춰 보실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안무 먼저 해보고 뒤에 이어서 나갈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안무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예,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안무 같이 맞춰 보실 거예요. 팔 벌려서 왼쪽 골반 사선으로 설게요. 다시 해보실게요. 네,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예, 안무 숙지하셨죠? 예, 뒤에는 또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오른팔 사선으로 뻗고 왼손 가슴 밑에 두고서 옆으로 왼쪽 골반을 들어서 박자에 맞춰서 가게 돼요. 또 바꿔서 왼쪽으로 또 가게 돼요. 예, 그 상태로 아까 했던 A서클, A서클 오른쪽만 하고 트위스트 심의를 하게 돼요. 왼쪽만 또 돌려서 트위스트 심의.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서클, 서클, 왼쪽으로 서클, 서클 하면서 뒤를 돌아요. 예, 그래서 뒤에서도 동작 똑같아요. 뒤에서 제가 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뒤를 돌았어요.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A서클 가서 예, 트위스트 심의. 왼쪽 A서클 돌리고 트위스트 심의.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서클 한 번, 두 번 가고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가요. 예, 서클 할 때 발 이동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동할 때는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을 뻗게 되고 서클은 왼쪽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반대, 골반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발은 오른쪽, 골반은 왼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돌 때쯤, 골반이 뒤로 갈 때쯤 왼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오른발에서 또 서클을 돌리면서 천천히 발을 갖고 오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네. 자, 지난번에 배웠던 안무에 이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오른팔 들고 왼손 밑에 내려놓고서 예, 왼쪽 골반을 들어서 박자에 맞춰서 한 번, 둘, 세 번 가요. 이거 손 바꿔서 똑같이 원, 투, 쓰리. 예, 박자가 그래요.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빨라요. 자, 그 상태로 팔 내려놓고서 A서클 오른쪽만 하고 트윗 심이, 왼쪽 트윗 심이, 오른쪽 서클 두 번, 왼쪽 서클 두 번에서 뒤돌아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음악을 틀어놓고 지난번에 했던 거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정면 바라보고 팔 올릴게요. 음악에 맞출게요. 해보실게요. 자, 정면 바로 보고 서실게요. 팔 벌려서 사선으로 저와 함께 오늘 두 번째 안무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어떠세요? 예, 조금만 배에 힘 주고서 움직이면은 저 좀 힘든데요? 힘드시죠? 예, 그렇지만 내가 힘든 만큼 또 이쁜 춤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몸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두 번째 시간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또 이어서 나갈 거예요. 지금 음악 들으면서 춤추니까 신나지 않으신가요? 힘들지만 보람되고 신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